자, 여러분 주호영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른정당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선거 하시는 분 뭐라 하시고 있어요 지금? 날 더운데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예, 대단합니다. 예. 자, 저분들은 이야기하라고 하고 저들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아냥 거리는 거 좋고 여러분 보세요. 보수 망했지요? 보수 왜 망했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망했잖아. 예? 당신들 때문에 망했잖아. 보수 살려야 되겠죠? 보수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인정받는 보수가 돼야 되겠죠? 국민들은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원하지 올폰 보수, 마초 보수는 안 원하죠? 저희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제는 정말 깨끗한 보수가 돼야 되고 국민의 아픔을 같이 하는 보수가 돼야 되지 우선 욕하고 국민에게 대들고 이런 보수 안 되겠죠? 대신의 보수도 필요 없어! 보수 빨리 하나로 통일해야 됩니다. 어느 쪽 보수로 통일해야 국민의 사랑을 받을지 여러분 아시죠? 오늘 여기서도 보시죠 여러분! 여기는 특히 젊은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보수가 제대로 되고 대구가 제대로 될지 고민해 보시고 우리 바람 정당 많이 입당하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시겠지요? 예! 자, 조금만 뒤로 가주십시오. 아, 여기서. 자, 서로 반반합시다, 반반. 여러분, 유승민이 배신자입니까? 자, 선생님. 누가 배신자입니까? 조금만 뒤로 가면 저희도 저기 국민 뜻과 다르게 간 사람이 배신자죠? 예! 국민의 뜻과 다르게 간 사람이 잘못됐다는 사람이 어떻게 배신자입니까? 아, 조용히 있을게요. 그렇죠, 여러분? 예! 예. 참 대구 올 때마다 깜깜합니다. 생각 다른 분들 보면 여러분 힘 합쳐서 대구도 바로 살리고 우리나라도 바로 살리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걷어붙이고 나섭시다 여러분. 자 다음 또 여러분. 네, 다음에